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넣습니다. 지역불반도 운하선 함께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운하선 같은 경우는 이제 서역에서 출발해서 산 따라 달려서 이제 인공운하 옆쪽으로 지나서 구비구비 협곡까지 통과해서 이제 남부공단까지 들어가는 철도고요. 가다 보면 오른쪽에 이제 인공운하나 호수도 보일 거고요. 웅장한 공단들도 자리하고 있을 거고요. 나름 볼거리 많은 노선이니까 우리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역은 서역입니다. 철도 중앙선, 중앙선 급행, 지하철 5호선으로 갈아타실 분들께서는 이번 역에서 하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열차 지역불반도 운하선 남부공단행 열차입니다. 네, 이렇게 서역에서 우리 열차 출발합니다. 오른쪽으로 이제 쭉 빠질 노선은 이전에 보셨을 중앙선 선로 되겠고요. 우리는 운하선 선로 따라서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네, 방금 오른쪽으로 하나 더 빠지는데 저건 화물철도 노선이었어요.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서역 주거지를 빠져나가서 조금 더 한적한 이제 바닷가 건물들 지역으로 갑니다. 이쪽에는 사무지구, 그 다음에 공단들, 화물역, 화물항 등등 밀집되어 있는 화물 물류센터가 이 근처에 위치하고 있죠. 공단섬역으로 들어갑니다. 이번 역은 공단섬역입니다. 지하철 4호선으로 갈아타실 분들께서는 이번 역에서 하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신 문 오른쪽입니다. 이렇게 공단섬역 출발하게 됐습니다. 왼쪽으로는 이제 고속도로 보이시죠? 고속도로 옆에 차들 쌩쌩 달려가고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주거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다 보면은 이제 왼쪽에도 건물들 조금 나오는데 저쪽 근에도 이제 화산 뉴타운 느낌으로 조금 건물들 최근에 만들어졌죠.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고요. 다음 역은 이제 운하 입구인데요. 왼쪽으로 열차 하나도 지나갔어요. 운하 입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쪽 지역부터 이제 인공운하가 쭉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운하 입구역 이후부터는 우측으로는 이제 도심지 지나서 인공운하가 자리하고 좌측으로는 산이 계속 이어지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열차가 계속 달려갈 거예요. 이쪽 구간은 이제 도로도 좀 있고 해가지고 터널이 중간중간 있어요. 지하철 4호선으로 갈아타실 분들께서는 이번 역에서 하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실 문 오른쪽입니다. 자, 우리 열차 운하 입구역 출발합니다. 아까 이제 전체적인 뷰에서 봤을 때 이제 왼쪽으로 지금 왼쪽에 저거 전차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전차도 지나가면서 이제 지금 좌측에 보이시는 뉴타운 저쪽이랑 대중교통 이어지고 있고요. BRT도 지나가는 지역이죠. 아무튼 이렇게 되고 있고요. 다음역은 이제 화산역인데요. 화산역은 이제 우리 운하선의 유일한 기차 환승역입니다. 서역 제외하고요. 화산역에서 철도 화산선 타면은 이제 우리 시청동으로 산을 통과해가지고 바로 이어서 넘어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동 인구도 많고 주요한 환승역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으로 이제 높은 빌딩들도 보이고
보기 좋네요. 오른쪽으로 이제 있는 이 화산 주거지는 고밀도보다는 중밀도 중심이라 가지고 그렇게 빌딩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계속 터널 생기는 거는 위로 이제 인터체인지들이 계속 쌓여 있어 가지고 여기 기차는 지하를 조금 이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쪽 이제 통과하면은 처음에 빌딩 보이시는 저쪽이 화산역 되겠습니다. 이번은 화산역입니다. 철도 화산선으로 갈아타실 분들께서는 이번 역에서 하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시면 오른쪽입니다. 감사합니다. 왼쪽으로 기차 한 대 들어오고 있어요. 저 기차 같은 경우에 이제 빨간색 우리 철도 화산선 되겠고요. 화산선 같은 경우는 이곳 화산역 그 다음에 긴 터널 통과해 가지고 이제 터널 화산 터널 입구역이었나요? 구역 지났다가 바로 시청역으로 들어가는 짧은 노선 되겠고요. 나름의 지름길 역할도 하는 그런 친구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열차는 이렇게 화산역 출발해서 이제 주거진 여기가 끝입니다. 여기서는 계속 남쪽으로 우리가 이동하고 있는데 남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바람 방향 때문에 공단들 자리하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고속도로 크게 뚫려 있는 거 보이시죠? 이제 본격적으로 공단 지역 들어갑니다. 저 앞에 이제 공단에서 굴뚝 연기 올라오는 거 보이실 거고요. 다음 역이 운하공단역이고요. 운하공단역은 원래 처음에는 여기 없었어요. 여기 없었는데 역 만들기에 좋은 위치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공단이 좀 크게 들어오면서 여기 하나쯤은 필요하겠다는 판단 하에 이제 주변에 있던 고속도로들도 조금 뜯어고치고 하면서 역을 하나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작은 소형역 그런 친구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이쪽 공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역이죠. 여기까지 들어오려면은 이제 고속도로 타고 한참을 달려가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나름 어쨌든 많은 분들도 이용해 주시는 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쪽 구간부터 이제 좌우로 이제 고속도로가 들어가가지고 기존에 있던 시스템을 뜯어 고치지 않고서는 역을 만들기 힘들었던 네, 그런 지역이었어요. 아무튼 운하공단역 들어갑니다. 이번 역은 운하공단역입니다. 내리시면 오른쪽입니다. 운하공단역 주변 한번 둘러보셨고요. 우리는 잠깐 나와서 한번 주변 둘러보고 가려고 해요. 이제 주변은 이쪽에 아주 작은 시골역이라고 가지고 앞에 차들 조금 나와 있고 다리 위로는 고속도로 이거 지나가는 거고요. 하지만 승객분들은 꽤나 많이 타고 계시고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기차 타고요. 출발해 보도록 하죠. 이제 다음 역은 남부공단입니다. 이제 남부공단역까지는 우리 기차가 이제 좌우로 고속도로 끼고 쭉 달릴 거고요. 이제 조금 가면 앞으로 이제 화물항 보일 거고 인공운하랑 호수랑 이제 아마 다 보일 거예요.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바다가는 아니죠. 호수가 보이면은 좀 탁 트인 느낌도 날 거고요. 왼쪽으로는 이제 계속해서 산 이어지고 있고요. 조금 있다가 협곡도 지나가게 되는데 이제 또 협곡 쪽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나름 괜찮은 기차 타고 즐기기 좋은 뷰가 또 나옵니다. 그쪽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타워 크레인 좀 보이시는데 저쪽이 화물 항구 되겠고요. 왼쪽으로는 채석장이었나요? 광산들도 조금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 쭉 왼쪽으로 선을 합쳐지는 게 화물 선로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호수 쭉 보이죠? 이런 식으로 쫙 광활한 대지 자연이 펼쳐지고 있는 지역 되겠습니다. 야, 넓고 쾌적하고 꽝 뚫리고 좋습니다. 요거 지나면은 이제 우리 꼭 통과해가지고 마지막 남부공단 들어갈 예정이에요.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산 비탈 따라가지고 쭉쭉 조금 넘어가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꼭 통과하면서 들어갑니다.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마지막 역인 남부공단역입니다. 철도 남부공단 외부 연결선으로 갈아타실 분들께서는 이번 역에서 환승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실 문 오른쪽입니다. 오늘도 지옥불반도 운하선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운하선 열차 주행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기차 주행은 끝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옥불반도 철도 운하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